광주시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43%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만큼 시민들께서는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드론 등 첨단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수거기관을 운영하고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작동 여부를 자치구와 점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에어코리아 앱과 버스 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